7살? 레알 실황이야. 크크크크크. 그만큼 내 영혼이 순수하다는 거지. 애템. 애가 좀 철이 없는 건 맞지만 14살은 좀 심했다. 크크. 15살이면 중2인데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군. 뭐, 내 감수성을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나이가 딱 맞긴 해. 크크. 이거 내가 별로 고민 없어서 그런데 크크. 고민 많은 상태로 측정하면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까? 오, 이거 딱 맞네. 완전 철이 든 건 아니지만 활동 왕성한 나이. 딱 좋네. 크크. 흠, 딱 적당한 나이군. 좀 머리게 나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아쉽네. 적당하군. 이 정도면 꼰대라고 불릴 나이는 아니니까. 그렇다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.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네. 어릴 때부터 성숙하다는 말 많이 듣긴 했는데. 난 생각 없을 때와 생각이 많을 때 갭이 큰 편인데 이게 평균 정도 되려나. 그래도 평균치고는 좀 높게 나오긴 했네. 크크. 저기요. 네? 이거 하면 뭐 줘요? 따로 뭔가 주는 건 없는데요. 아니 뭐 주는 것도 없이 이런 쓸데없는 걸 시키다니. 시간이 아깝군. 뭐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좀 보수적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한. 55세? 내가 걱정이 좀 많긴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나왔잖아. 뭐 더 높게 안 나온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. 근데 이런 고철덩이로 내 정신연령을 파악하는 거 자체가 말이야. 저기요, 이거 고장난 건가요? 아니요, 정상인데요. 아, 그래요?